저녁 공양이 끝나고 특별한 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의료진들입니다. 오랜만에 병원에서 벗어나 맞이하는 여유로운 시간들. 현실의 걱정, 고민을 잠시 내려놓으니 주변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20년 전에 병원에서 같이 다 만나가지고 이때까지 만난 모임이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만에 왔죠. 여행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코로나19가 평범한 일상을 앗아간 지 어느덧 3년.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밤 9시 영업 제한, 사적 모임 금지, 비대면 수업 등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달라진 일상에 이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위협을 받았죠.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번번이 좌절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신조어. 코로나19와 우울이라는 블루가 합쳐진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이로 인해서 그 우울한 상황의 어떤 증상들이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형태로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우울이라든지 이런 아니 불안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블루나 우울 이런 형태가 이렇게 좀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병이 갑작스럽게 그 악화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뭔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 무기력감이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을 얘기할 때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무기력을 핵심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한 통계에서는 우울 위험군 비율이 18.9%.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3.6%에 달했는데요. 우울 점수는 30대가 가장 높았고 그중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오늘부터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거리두기 해제. 팬데믹 시대에서 코로나19가 풍토화된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또다시 생겨난 신조어 엔데믹 블루.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외부와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원치 않는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일들이 잦아졌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우울감이나 피로감을 말하죠. 결국은 이 엔데믹 블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관심을 갖고 시간을 갖고 적응하는 걸 도와주면서 지켜보지 않는다면은 심한 주요 우울 장애라든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자살이라는 가장 좀 위험한 상태의 심리적인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엔데믹 블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거를 익히고 생활로 실천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